시청자 여러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련돼서 저의 그 동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만족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정률이 150% 초과 달성했다. 이게 뭔 말일까? 그래서 언론 기사에 나와 있던 내용에 그걸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50% 초과 달성했으면은 다 지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이 지역에 본래의 용인 일반산업단지라고 하는 SPC에서 나름대로의 계획했던 그 공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계획했던 공정보다도 150%를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용인시에서 사진을 제공한 사진이 보입니다. 용수, 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조정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반도체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과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에 관련된 문제는 여주 그 남한강 보에서 여주에서 끌어내오기로 이제 여주시하고도 합의를 다 끝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전기는 완성시 고산면 쌍지리 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데 이건 지중화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 등 핵심 기반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한 공정률을 150% 초과 달성하는 등 진행이 순조롭다는 겁니다. 도급의 기준으로 당초 계획 공정률은 2.07%이지만은 현재 3.2%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용수 문제라든지 전기 문제, 그리고 이제 4개의 공장과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용인 SK 하이닉스, 원삼 하이닉스는 천지 개벽이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평택 고덕 신도시 못지않은 거대한 신도시 겸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게 바로 어디냐?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 SK 하이닉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인시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해 4월 용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서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은 99%, 지작물 보상은 83%가 진행됐으며, 현재 대규모적인 토목공사에서 흙 깎아내리기, 벌목, 연약 지반 처리 등의 토목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 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앞으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개발이 되면은 이렇게 4개의 공장과 자, 그 다음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아파트 공동주택,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상업시설 용지가 생기는 곳이 바로 원삼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삼 SK 하이닉스는 진짜, 절대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반도체 특별 도시가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공급 시설 공사가 지난해 착공해서 관로 공사와 취수 펌프장 부지 조성을 진행 중이고 공업 및 생활 용수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는 바로
여주 그 한강보에서 끌어오고 있고요. 생활 용수는 와우정사 넘었으면은 그쪽에 팔당댐에서 오는 그러한 생활 용수 사업을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 공급 시설은 취수 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부에서 이천시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인 원산면까지 36.9km의 폭 1,500m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약 3.3km 구간 공사를 완료를 했으며 공정률은 4.4%입니다. 자,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조감도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공급 시설은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6km에 걸친 송전 선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0.4k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어서 공정률이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구간 터널식 지중 선로로 설치하고 있고, 이게 지중화한다는 거죠.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빅풋 트럭이라고 하는 터널 굴착기를 동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개의 수직구가 그 가운데서 1번과 4번 2개의 수직구는 굴착을 완료를 했고, 2번은 굴진 중이면서 3번은 지금 부지 조성 중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기존에 216만 평에 개발된 기존 조감도가 이제 우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조감도, 아까도 큰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318호선과 신설도로는 암파쇄 방어시설, 측면에서 안반 파쇄 작업을 하기 전에 소음이나 진동을 취소하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암파쇄 방호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수로 암거, 물을 배수하기 위한 인공수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공정률은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새로운 그러한 조감도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사업을 총추진하고 있는 송종률 미래산업추진단장은 용인반도체 크러스트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면서 오는 7월에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상생협의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공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조성사업 개요가 나오고 있네요. 용인시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독성리 일대고 216만 평에 바로 122조 원이 투입되는 원산 SK 하이닉스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업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SPC죠. 처인구 원산면 1원에 약 126만 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서 총 4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토지 투자 땅 투자 비법 40년 노하우의 특강을 그동안 수십 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2시에서 5시에 유료 특강을 7만 원씩 받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2023년 상반기 결산을 겸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단 교재비 1만 원 송금한 분에게 접수번호를 드리는데, 입금하시고 010-5477-2808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는 그럼 언제 하는지, 7월 5일과 7월 6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2시에서 5시까지 하고요. 장소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번지에 있는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소수의 인원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곧바로 마감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 내용을 강의하는데, 강의 내용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23년도 하반기 전망, 용인시 토지시장을 분석을 하고, 용인시 반도체는 용인 남사 이동읍에 삼성 반도체가 있고, 원산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집중 분석을 하면서 대박을 가져오는 땅 투자 실전 스킬과 성공과 실패를 통한 땅 투자 실전 사례 분석, 기타 돈이 드는 땅, 돈이 드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입금자 순서대로 딱 15분만 모십니다.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에 관련돼서 공정률이 계획 이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2023년도 6월 28일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